동대문 5번 출구로 내렸고요. 북면 쪽으로 걸어갈 겁니다. 이런 야채상들도 있고요. 통닭 한 마리에 5,000원. 네, 많이 올랐어요. 500원짜리, 1,000원짜리들이요. 뭐, 이 동경까지 다 있으니까요. 들어오셔서 한번 입어보고 가세요. 자, 동대문역 4번 출구. 가장 오래된 매장으로 볼 수 있죠. 자, 동대문역 4번 출구 매장은 남성복 전문 매장입니다. 최대 70-80%. 동묘 쪽으로 가다가 이 작은 골목은 왕구 거리입니다. 왕구. 야, 황칠 장어도 있습니다. 황칠. 남쪽에 황칠 나무 있죠? 그거의 장어예요. 동묘 앞에 왔습니다. 지금서부터가 이제 동묘예요. 왼쪽이 동묘가 되겠습니다. 왼쪽서부터가요. 길 건너서 왼쪽.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. 여기는. 자기가 모르는 거라 이제. 김치, 김치, 김치. 생강 20만 원 줘야 돼. 20만 원이요? 그래요. 요건 천 원이 있고요. 네. 어. 한 번 20만 원. 한 번 찍으면 20만 원이에요. 그러게. 20만 원을 금 드려야지 되는데. 적대도. 아, 깎아드릴게. 10만 원. 10만 원? 예. 여기는 낚시, 중고 낚시 하는 데고요. 수족관도 있습니다. 수족관도. 이쪽 라인은 다 수족관이고요.
앞쪽에는 일본 집들이다. 일본 집들. 제가 선생님한테 15,000원, 15,000원 불렀잖아요. 네. 그때 말씀하세요. 15,000원 제가 기억을 못한 적이 저거 사고 동묘의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. 저 앞쪽에 나무들이 있는 데가 동묘고요. 파리용삼가 다 돼갑니다. 이제 풍성 파리. 네, 여기가 이제 동묘의 메인 거리가 되겠고요. 이제 저녁도 돼가고 이곳으로 영상을 마쳐야지 되겠습니다. 배터리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.